네. 다음 인터뷰 저는 우리의 황금 막내 정국 씨를 한번 취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씨. 두둥. 안녕하세요. 정국 씨. 무슨 일이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 전 뭐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국 씨를 모르는 아미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BTS 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인터 질문들을 드릴 건데요. 네. 질문들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요즘도 그림 많이 그리고 계신가요? 아, 최근에 이제 그림 영상을 좀 보고. 아, 그림 영상을? 네, 그림 영상을 보고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그리나 좀 보고 이제 어제 그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잤어요. 아, 오케이. 어쨌든 그리고 있다는 거. 오늘 한번 그려보려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국 씨 머리가 이제 편의사에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단발이든 뭐 장발이든 정말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국 씨 머리가 항상 화제인데 또 이렇게 해보고 싶은 머리가 있다. 약간 뭐 포부를 미리 밝혀주는 게. 일단은 머리를 기르고 있는 목적이 한번 정말 좀 지금은 약간 애매해서 길이가 좀 더 예, 네. 길러가지고 한번 스타일링을 해보고 싶네요. 좀 더 길러서 좀 더 장발 쪽에 스타일링 해보고 싶다. 맞습니다.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요즘 떠오르는 아미분들과의 추억이 있다면? 아미들과의 추억? 추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죠. 하나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생각나는 거는 저희의 이 투어 시작부터 투어 끝이 아닌가 싶은데 뭐 저희가 뭐 빌보드 1위도 아미들과 함께 만들어간 소중한 추억이고 하지만 뭔가 저희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자기소개부터 하는 거군요. 아, 안녕하세요. 방탄에서 귀염을 맡고 있는 아리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다시 얘기해주세요. 방탄에서 초귀염을 맡고 있는 아리입니다. 네, 질문 제가 세 개를 할 건데 네.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운동을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방금도 하고 왔습니다. 네, 미모에 좀 물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뭐 목적이 따로 있을까요? 목적은 이제 뭐랄까 그냥 좀 이제 건강해지려고 사실 시작했습니다. 아, 몸 건강을 네. 위하여? 네, 제가 원래 어깨가 조금 안 좋은데 어깨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몸을 좀 키워놓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과 렉스완 활동할 때 RMC의 미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블랙스완은 근데 사실 뭐 이제 지민 씨죠? 사실 이제 블랙스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남자 바로 지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날씨 오늘 좋죠. 네. 네네. 완전 햇살이 놀지는 모습이 너무 예쁜데 그렇죠. 이런 날에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뭐 책이나 영화 같은 게 있을까? 노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날은 사실 밖에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사실 노래는 이제 사실 이분의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제목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서영은 선배님인가요? 가을이 오면이라고 이문세 선생님 건가? 아무튼 가을이 오면이라는 노래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노래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좋죠.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네. 이번 앨범 네. 다섯 글자로 표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앨범 방탄의 피땅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미 안녕! 안녕.